올 들어서만 도내에서 50여 명이 개에 물리는 등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늘고 있어 도 차원의 예방 대책이 추진됩니다. 전라북도는 조례를 개정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, 학교 주변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정하고 반려견 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현장 합동 지도 단속 기간을 연 2회 60일로 늘리고 공원과 산책로, 다중이용시설에서 개물림 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기로 했습니다. 도내 반려견 수는 현재 12만 마리로 추산되며 전국적으로는 600만 마리에 이릅니다.